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 현장이죠. 길막 현장에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논이나 밭에 이제 흙을 성토할 때 허가 없이 높일 수 있는 높이, 그리고 임야 길을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제 땅에 이제 진입로를 막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 모든 길을 차단해 둔 곳이죠. 최근 땅을 사고 이제 길을 막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은 원래의 임도, 예전 삼판 도로입니다. 골때리죠. 자기 길도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냥. 그리고 지목이 임야입니다. 여기는 답. 임야는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깎거나 높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잘 보시면 최근에 허가를 내고 이제 지은 집. 자, 길막 해뒀죠. 이분들이 뒤에 이제 농사, 그리고 저 안쪽으로 포크레인, 저기 안쪽으로 몇몇 분들이 농사 또 임업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길을 막아둔 곳, 자기가 최근에 이제 임야를 구입한 곳, 길을 닦고 이제 뭐 도로를 만들겠다, 혼자서 계획하고 진행, 기존에 이 판넬 뒤쪽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도로를 쭉 돌아서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앞으로 진입, 저는 그렇게 진입했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몇몇 분들이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땅임에도 열어줬어요. 이분이 또 다닐 수 있도록 또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볼 일이 딱 끝나고 이렇게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옆을 뚫어줬죠. 옆을 이제 뚫어서 이분들은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안에 분들, 안쪽 분들이 이제 해결되어야 되겠죠. 일단 제가 안쪽 분들 다닐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친 사람 제외. 자, 이 길은 기존에 40년 이상 삼판도로, 즉 임도로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이제 옆에 밭에 여기 집 지으신 분도 저기 컨테이너까지 농사, 컨테이너도 허가받은 거죠. 길을 이만큼 높여버린 겁니다. 기존에 컨테이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둔 기존 길을 자기 마음대로 임야에 흙을 내려서 많게는 메다 50까지 올려버린 거죠. 자, 농지에는 여러분들 2m까지는 흙을 성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는 이제 허가 없이 2m까지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므로 흙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임야입니다. 임야는 올리거나 내리는 걸 아무리 대산이어도 함부로 할 수 없죠. 흙을 내가 포크레인으로 깔 수 있는 높이 50cm, 그 이하는 까면 안 돼요. 이분은 한쪽 편을 엄청 이제 까내려서
또 기존의 도로를 높인 거죠. 두 가지의 이제 법규 위반을 한 겁니다. 거기에 무단 벌목, 벌목 후에 뿌리 함부로 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산사태, 특히 아래쪽에 농사를 짓거나 주택이 있을 시에는 큰일 납니다. 산사태가 발생 시에 모든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길을 낸다, 이런 식으로 낸다 할 때는 축대를 쌓고 수로를 만들고 이래야지만 허가를 해주죠. 이 허가도 없이 이렇게, 아우. 자, 밭은 너는 여러분들 2m까지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갔을 때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어떤 민원이냐? 내 땅을 높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 논밭으로 또 집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 그럴 때 또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원상복구. 야, 이 사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다 통했나 봅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저기 안쪽에 또 길을 막아뒀어요. 이분이 저 안쪽에 이제 임야를 또 사둔 곳이 있습니다. 처음 임야를 사서 이제 임업 활동을 한다, 이런 명분으로 산에 가는데 도로가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안쪽 분들하고는 잘 협의해서 다른 사람들 땅 밟고 지나가는 곳에 포장도 해두고 자기 필요한 거 이제 다 했죠. 그런 후에 이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제 땅을 사겠다 할 때 팔 의향이 있었지만 길을 막겠다 하는 그 소리에 이제 팔지 않았죠. 결국은 이 길을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와서 이제 좌측이든 직진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 측량한 구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건데, 뭐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말,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아직까지 뭐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듣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국어를, 즉 유지까지 찾아내서, 아니 근데 못을 어떻게 뭐 날아 들어옵니까? 일로 이제 길을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땅을 자기가 요번에 비싼 값에 좀 구입을 했다. 하지만 결국은 제가 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작년 11월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서,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녀야 되시니 싸우지 말라.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답니다. 싸우지 마시라. 그러함에도 이분은 제가 측량해 놓은 표시를 다 없애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판넬을 세운 거죠. 여기도 도로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오늘 측량해서 판넬 뒤쪽으로 말목, 그리고 여기 말목, 결국 구가 있어도 차가 한 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도로에 빨간색, 이 포장도 최근에 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알고 보니 또 이것도 이번에 땅을 앞에 구입하신 분이 저기 안에 이제 산에 뭐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뭐 이게 가능한 건지 참. 자, 여기 보시면 포장이 안 됐죠. 자기는 분명히 포장이 됐기 때문에 다닐 거다, 우길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포장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제 동의 없이 포장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면 물어봐야죠. 뭐 제가 걷겠다 안 걷겠다 뭐 중요합니까? 이거 완전 진짜
교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들죠. 근데 이렇게 벌어진 것 여러분들 공무원들에게 또 물어보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고 여러분 길 만들기 할 때 또는 뭐 길에 대한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하면은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대처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게 길을 또 뚫어줬습니다. 자, 이 사이를 이제 빠져나가라 해야죠. 참 정말 교묘하게 자기는 다니겠다. 자기는 다니겠다. 구다. 이렇게 우기고 이리 만들어 뒀답니다. 제가 길을 옆으로 뚫기 전에 저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우 한쪽이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쪽 되게 높아요. 이걸 돌아서 100호을 이만큼 깔아놓으니 자동차 바퀴가 헛바퀴가 얼마나 돌겠습니까? 이걸 꺾어나가게 이걸 꺾어나가게 그리고 여기는 아예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허간에서 앞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는 좀 화가 납니다. 저는 이분이 몇 년간 다니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측량하고 자 이렇게 되는 관계니 잘들 지내라고 그런 말까지 주변에 이렇게 알리고 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안쪽 농사짓는 누군가에게 아직까지 큰 돈을 받지 못한 돈이 있어도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인간이 생각이 있으면 주겠지. 기다리다 정 안 되면 뭐 제가 어떻게든 하려 이렇게 노력했지만 야 참 단순 무식합니다. 이렇게 길을 뒷땅이 앞땅을 막는 경우 골 때리죠. 그리고 저와 둘 분쟁이 아니라 이 길은 40년 이상 마을 사람들이 다닌 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의 공무원들 이제 나와서 대처 행동하는 요령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할 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도 넘어갔다 뭐 이 정도야 뭐 잘 좀 해결해 보십시오라고 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과해지면 공무원들에게도 참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길을 내려고 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임야 안에 정말 큰 평수에 폐기물을 엄청 묻어두었다는 사실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 또한 여러분들 공부하고 한번 배우십시오. 저도 뭐 길 만들기, 길 내기, 뭐 맹지 탈출, 뭐 길막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야 산에 3년간 폐기물을 야금야금 파묻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배우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유튜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임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교본입니다. 진짜 교본. 감사합니다.